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리 언니예요. 이번 시간에는요. 팔딱팔딱팔딱 이렇게 긴 수염이 달린 빨간 새우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. 접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 보고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. 자, 먼저 삼각접기를 해주시고요.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. 방금 접은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딱 맞게 접어주시고요. 이 위로 바로 아이스크림 접기 한 번 더 할게요. 똑같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요.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윗부분도 아이스크림 접기를 할게요.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요. 반대편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 접기를 딱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자, 요 부분이 새우의 머리가 될 텐데 우선 명 조금 내려 접었다가 위로 또 조금 올려 접어주세요. 계단 접기 보세요. 적당히 내려 접어주고 적당히 또 위로 올려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뒤집어주고요. 여기에서 우리가 가위로 구멍을 낼 건데 어떻게 잘라주냐면 그냥 요렇게 보이세요? 동그랗게 조금 구멍을 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다시 아까처럼 가지고 오고 자, 이제는 새우의 긴 수염을 만들 건데 이렇게 잡고 이 정도? 이렇게? 고르쭉? 이 정도에서 이렇게 얇게 일자로 쭉쭉쭉쭉쭉 적당히 요 정도 요 끝과 일직선 될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이쪽도요 이렇게 한 장 들고 적당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쭉 적당히 요 정도까지 딱 잘라주세요. 그리고 요 수염을 방금 구멍 낸 곳 있죠? 거길로 이렇게 싹 빼주세요. 이쪽 수염도 구멍 사이로 이렇게 색 끝까지 딱 빼주세요.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. 요 끝, 이 끝 맞춰서 한번 올려 접어주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 접기 할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조금 내려 접어주고 다시 또 올려 접었다가 적당히 올려 접었다가 조금 내려 접어주고 여기도 적당히 또 올려 접었다가 조금
내려 접어주고 이렇게 계단이 되게끔 여기도 이렇게 올려 접었다가 조금 때려주고 보이죠? 잘? 자 보세요. 그 다음에 이제 반을 딱 접어줄 거야. 오! 벌써 뭔가 세워갔다 그치? 반을 딱 접어줄 건데 새우는 등이 이렇게 굽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좀 꺼내면서 밑에가 구겨지면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끝에도 이렇게 좀 내려주면 짠! 새우 등이 딱 휘죠? 그리고 얘도 하나는 위로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. 어때요? 완전 새우 같지 않아요? 팔딱팔딱 팔딱팔딱팔딱 여기에 이렇게 새우의 깜장 눈을 그려주면 더 새우 같겠죠? 새우 완성! 가운데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풀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풀 붙여서 단단하게 고정하면 더 진짜 새우처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어렵지 않았죠? 자,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종이접기로 다시 만나요. 안녕!